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애플하고 삼성은 똑같이 그 기기를 소비자한테 팔지만 애플은 이제 생태계를 만들었고 저도 뭐한 5개 정도 애플 기기를 쓰고 저희 집 4명인데 한 19개 와, 쓰더라고요. 근데 그런 집들이 또 많잖아요. 한번 그 생태계 네. 들어가면 나가질 나가질 않으니까. 이제 않죠. 삼성은 그 기기에 대한 충성도는 높지만 생태계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삼성 같은 데가 애플 같이 되기를 원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작년 말에 사장단 전격적으로 많이 교체하고 그런 게 이제 그런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그런 컨셉이 별로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뭐 삼성 같은 데가 결국 컨텐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본도 있고 기기도 있고 생태계도 만들 수 있는 포텐셜이 있으니까 아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나요?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고요. 아, 그래요? 제가 작년 연말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워낙에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스마트 TV 디바이스 시장에서 삼성과 LG의 스마트 TV 시장 점유율 합치면 거의 제가 알기로 40, 50% 정도가 넘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컨텐츠 수급을 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대거 그렇게 컨텐츠 수급을 하다가 작년 연말부터 이제 컨텐츠를 독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영국에 있는 제가 정확하게 그 채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테니스 토너먼트 아마 T1 채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채널을 독점으로 뭐 2년 정도 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특정 컨텐츠를 수급하는 게 아니라 독점으로 해서 우리 스마트 TV 디바이스 고객들한테 전달한다는 거. 그게 저는 실은 굉장한 어떤 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게다가 지금 TV 플러스라고 하는 이그 광고 기반의 어떤 스트리밍 채널들이 지금 그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팬덤이 굉장히 강해졌고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한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그 TV 플러스라는 이 스트리밍 채널 무료 기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삼성전자 TV 플러스라는 이 채널 자체가 럭키하기도 했었던 게 OTT에 사람들이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오히려 IPTV를 끊지는 않지만 IPTV에서 별도의 유료 결제를 하는 비율이 좀 약간 정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TV는 조금 슬림하게, 가볍게 실시간 채널을 중심으로 그리고 실제 내가 willing to pay 돈을 내는 거는 이제 OTT에서 그러면서 실은 스마트 TV에서도 삼성전자가 하는 지금 컨텐츠를 광고를 조금 시청하고 무료 기반으로 계속 양질의 컨텐츠가 이제 스트리밍 되는 이 어떤 서비스가 작년부터 굉장히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스포츠 채널, 스포츠 컨텐츠 중심이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컨텐츠 플레이가 좀 강화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아직 보도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그 작품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저기하지만 LG전자 역시 실은 컨텐츠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튜디오다, 플랫폼이다, 플랫폼에서 OTT를 한다, 이건 디바이스다. 실은 이 경계 자체가 실은 조금 무뎌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그 축의 저울이 플랫폼 전성 시대에서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와 좋은 컨텐츠를 내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플레이로 조금 판의 어떤 변화가 조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그 이제 저희 금융 있는 사람 표현으로 이제 어닝스 쇼크라고. 맞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까지 내용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1분기에 순가입자가 20만 명 정도 탈퇴됐다고.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또 아주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리드 헤이스팅이나 이런 그 경영인들이 워낙 노령한 분인데 약간 이 시장을 좀 간과한, 아, 우리 이 정도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제 약간 그 투자가 커뮤니티를 어루만지면서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되는데 그런 거를 두 분기를 놓쳐서 그 아주 맞아요. 꿀밤을 이제 저희 많이 아, 저도 그 맞았는. 분석 기사를 본것 같습니다. 예. 근데 소통의 문제. 그러니까 되게 그 아주 노련한 경영자인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OTT, 특히 이제 넷플릭스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디즈니나 뭐 애플 뭐 이런데, 뭐 HBO 이런데 뭐 진짜 거대 자본, 어마어마한 데들도 이제 같이 경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이 되게 우리 국내에서는 투자가들이 그 넷플릭스 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투자하라고 했는데 권하지는 않았지만 네네. 그래서 결국 장기 5년 10년을 놓고 이 회사가 성장을 다시 할 수 있으면 되게 매력적인 투자 대상도 될 수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저도 전혀 모르겠고요. 실은 요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은 1분기 때 20만 명 정도가 빠졌고 네. 그리고 일단 이게 이제 그리고 더 쇼크였던 이유는 11년 동안 계속 성장만 해왔던 회사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20만 명이 빠진 건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20만 명 정도가 빠졌어. 그래서 넷플릭스가 세 가지 정도를 했죠. 본사에서 2% 정도를 구조 조정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계정 공유에 대한 제한을 걸겠다라고 그렇죠.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실은 뭐 spend members money를 좀 와이즐리하게 쓰겠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 세 개를 조합해 보자면 결국에서 얘가 할 거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생각을 네, 했고요. 네, 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될까냐고 봤을 때 오히려 이 와중에도 아시아 시장은 1분기 때 120만 명인가요? 네. 160이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숫자 기억 안 나는데 120만 명 정도가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리고 순증에 오른 것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은 실은 북미나 유럽에 비해서 가입자가 실링이 안 됐다는 거죠. 아직 정복해야 될 더 땅이 남아있다는 네, 거예요. 포텐셜이 네. 포텐셜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장 핵심인데 아까도 지속적으로 제가 반복하지만 K-컨텐츠, 아시아 컨텐츠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실은 아시아 시장 게다가 가장 지금 잘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 와이즐리하게 쓴다는 의미 자체를 보면 저는 컨텐츠 포트폴리오가 좀 넓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는 제작비가 굉장히 셉니다. 근데 지금 뭐 작년 연말에 뭐 OTT용 예능은 아니었지만 수우파가 굉장히 터졌고 네. 그다음에 솔로지옥 넷플릭스의 솔로지옥도 굉장히 K예능으로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드라마 대비 뭐 제작비 자체가 한 30% 정도인 예능 콘텐츠 K예능의 시대도 이제는 단계적으로 저는 본격적으로 올 것으로 지금 믿고 있고요. 그리고 좀 비슷한 이야기를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5월 말 정도에 하나금융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뭐 특정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넷플릭스 이 상황에 좀 분석을 해보자면 더 이 현명하게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에 더 투자를 할 것으로 해석이 된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제작사들은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예산이 더 많아진다. 예,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금융에서도 그렇게 좀 예측을 했더라고요. 시장은 그걸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가입자가 늘어나는데 콘텐츠가 또 가성비가 좋으니까 거기다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면 시장은 좋아할 것 같고 거꾸로 그러면 미국의 천억 이상 그 들어가는 오리지널들을 네, 좀 줄이거나 그러는 게 줄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한다라고 콘텐츠도 조금 줄일 것 같기는 한데 교수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넷플릭스가 앞으로 더 이 돈을 이제 와이즐리하게 쓴다는 거를 조금 더 아시아 시장으로 선택과 집중을 네. 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리고 K-콘텐츠도 가성비가 좋지만 오히려 콘텐츠의 포트폴리오를 좀 넓혀서 실은 K-예능처럼 드라마보다 조금 더 가성비가 더 좋은 그러면서 가입자를 리텐션할 수 있는 실은 그렇게 장르적인 확장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이제 그 이 질문을 교수님께서 좀 사전에 주셔서 제가 조금 해외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봤더니 실은 칼라이 그룹 그 루벤스테인 창업주가 네. 이런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버블닷컴 사례를 조금 들면서 물론 넷플릭스가 몇 개월 전에 비해서는 실은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진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이 넷플릭스를 평가하는 거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회사다. 이 이야기를 조금 했던 거가 여기를 조금 더 이제 비슷하게 보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은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조금 지금 다 같이 조금 다 그렇게 별로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같이 내려오고 있고 근데 지난 한 3, 4년간 얘네들이 너무 많이 이미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올라와 있었는데 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이제 낮아진 거에 대한 어떤 쇼크 이야기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넷플릭스의 주가 하락은 뭐 더 낮아지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약간 회복을 할 것으로 믿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자연스럽다라고 보는 게
그동안은 실은 OTT 시장, 글로벌 OTT 시장을 넷플릭스가 그냥 1인 독주를 했다는 거죠. 예, 지난 수년 동안. 근데 지금 헐리우드의 모든 스튜디오들이 자체 OTT를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 네. 디즈니 플러스, HBO Max, 심지어는 파라마운트 플러스, 심지어는 디스커버리 채널까지 OTT를 그렇죠. 만들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지구인들의 수는 한정적이고 이 지구인들이 쓸 수 있는 돈과 시간은 한정적인데 사실상 정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신생 OTT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입자를 정말 계속 올리기는 실은 피지컬리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네. 볼 수 네, 있는 네. 게. 그래서 실은 자연스러운 조정, 그러니까 필요한 조정,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더 디프레이션 안 될 수 있기를 제가 이제 아까 그 교수님께서 애플바라고 하셨는데 저는 또 넷플바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네. 청취자 구독자분들은 네. 한 시간 좋은 얘기하셔도 주가 얘기하시면 그것만 기억하거든요. 아, 주가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하셨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조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약간 그 경쟁 관점에서 보면 5년, 10년 내다보면 OTT에서 지금의 넷플릭스 위상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로 보시는 거네요. 마켓 시야는 줄어들겠죠. 아, 네, 왜냐하면 아까도 그러니까 개인당 쓸 수 있는 이 돈이 한정적이고 시간이 가장 한정적이기 때문에 실은 분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광고 사업 모델 확장인 거고 네, 그렇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니까 네. 뭐 디즈니 플러스가 먼저 선수를 쳐서 광고 모델을 하겠다. 이제 그 월정액 상품에 대한 거를 구체적인 스킴을 이야기하지 않 플랜을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넷플릭스도 연이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몇 달러 정도 줄이고 대신에 실은 광고를 보는 이 하이브리드 상품 100% 유튜브 같은 모델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디즈니 플러스는 테마파크 리조트 산업이 있고 사업이 네. 있고 그리고 네. 애플 같은 경우는 뭐 기기들이 있고 또 아마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산업이 있는데 넷플릭스는 최근에 게임 산업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돌파구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게임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좀 그러니까 궁금했습니다. 그 월종의 구독 모델만으로 한계 사업 확장이 한계가 있다는 거를 분명히 느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아까 후발주자 OTT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게 또 핵심의 어떤 성공의 어떤 디프레이션의 요인이 되는 것 같고 넷플릭스의 실은 게임 모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가 IP에 대한 온라인 확보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확고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넷플릭스가 갖는 컨텐츠 IP에 대한 집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차곡차곡 쏘아온 IP들에 비해서 넷플릭스는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너무 이제 작다 보니까 OTT로 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IP에 대한 어떤 확고한 어떤 집중력이 있는 거고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뭐 기묘한 이야기도 그렇고 계속 이제 게임 콘텐츠에 대한 네. 모바일 게임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드라마틱한 효과는 커녕 실은 시장의 어떤 평은 그렇게 파저티브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게임으로 돈을 번다기보다는 지금 넷플릭스 앱 들어가 보면 게임이 몇 개 타이틀이 지금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실은 월정액 금액 내가 내는 그 돈 안에서 다양한 게임들을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제 전통적인 어떤 게임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미미한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이미 확보한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다양한 어떤 그 사업 플레이, IP 플레이를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저 작가님은 넷플릭스 가장 최근에 지금 뭐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에 뭐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일 그렇게 저 네, 뭐 네. 덕후 같은 덕후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넷플릭스를 어떻게 보면 제일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어떤 네. 걸 주로 보시나 해서. 최근에 실은 약간 오리지널들이 조금 넷플릭스가 업로드 되는 속도가 조금 낮았었어요. 아시겠지만 좀 컨텐츠가 조금 없다라는 이야기도 조금 있었었고 그래서 실은 최근에는 제가 이제 CJ나 JTBC 드라마를 실은 넷플릭스로 소비하는 어떤 행태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기묘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제가 지금 들어가지 못한 상황인데 요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빙지와칭 지금 네, 기다리고 있는 상황. 4년 전에 나왔던 나의 아저씨를 저희 집 드라마하고 밀린 거 열심히 봤어요. 이제서요. 네. 네. 예, 예, 예. 명작이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게다가 이제 네. 최근에 그 저기죠.
그 나의 해방일지, 네. 나의 해방일지가 굉장한 어떤 팬덤을 얻으면 그 받으면서 같은 작가이기 네. 때문에 다시 넷플릭스에서 나의 아저씨를 보는 어떤 그 수요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 나의 아저씨를 보면서 재밌어서 좀 찾아봤더니 그 작가님의 특징이 이렇게 골목길 같은 데서 이렇게 걷고 그러는 걸 많이 하신다고. 네네. 그리고 저도 이번에 해방일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간 위트도 중간 중간에 네. 어두운 드라마였지만 위트도 중간 보셨나요 혹시? 아직 안 보셨어요? 스토리 네. 말씀하시면 너무 그 약간 호응을 네. 하셔서 아. 보신 줄 알았어요. 네네. 워낙 유명해서 네. 한번 저도 보려고 대기 중인데 아직 사실 제가 좀 늦었지만 네. 소년 심판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재미난 눈인데 네. 넷플릭스 팬들이 여기 많네요. 우리 네. 스튜디오에 우리 SMS로 소셜 미디어를 잠깐 돌려보면 그동안 이제 페이스북 그룹,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가 독주를 하다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저도 이제 실리콘밸리에 제가 아는 특파원들이 네. 저희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틱톡이 진짜 2년 전, 2, 3년 전부터 엄청나게 치고 온다. 그래서 네. 막 네. 긴장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틱톡은 일부 젊은 미국인들은 미국 회사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네네. 소니가 옛날에 미국 회사라고 알았던 것처럼 70년대. 근데 너무 지금 틱톡이 잘하고 있잖아요, 되게. 네네. 그래서 네네. 우리가 뭐 소셜 미디어, 유튜브, 뭐 틱톡 이런 걸 쭉 아울러서 보면 틱톡 같은데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결국 중국 기업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미국 정부가 최근에 보면 그러한 그 정부의 제소가 있었어요. 그 미성년 관련된 성 관련된 걸 제대로 걸르지 못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트럼프 때 또 네거티브도 있었고 예, 예.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아서 오히려 또 다른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요즘 주춤하잖아요. 역성장을 네. 하든지 네, 그래서 네. 여기는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되나요? 업계는 지금 틱톡이 올라오는 거는 사실이고 실은 벌써 뭐 한 2, 3년 정도 된 거죠. 네. 누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한국 시장 은 실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뭐 최정점을 찍었다라고 체감하고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그리고 MAU나 시청 시간 자체가 숫자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유튜브 시청 시간보다 압도적으로 지금 틱톡이 가장 높은 게 영국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실은 유튜브랑 틱톡이랑 이제 왔다 갔다. 아 영국 틱톡이 훨씬 높아요. 네, 틱톡이 훨씬 높습니다. 영국이 네. 높은 네. 이유가 네. 있나요? 그래서 뭐. 네.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래프로 네. 보면 이제 그렇게 되고 미국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한국은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래프가 실은 유튜브 시청 시간의 한 30%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은 없어요. 이거 되게 많네요.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한국 네. 시장 자체가. 그런데 이제 지금 실리콘밸리가 긴장을 최근에 한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긴장을 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제 틱톡에 카피캣을 만들었죠. 네. 쇼츠. 네. 맞습니다. 쇼츠를 만들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이제 릴스라는 네. 걸 만들었는데 네. 저는 실은 이렇게까지 이 구글과 이 인스타그램이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쇼폼 컨텐츠의 대명사였던 그 타이틀을 이제는 틱톡이 조금 희미해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약간 네거티브인 거고 근데 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룹이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포트폴리오 자산이 많다 보니까 현재 지금 릴스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의 쇼폼 서비스인데 페이스북을 들어가면 뭐 두 분 다 보셨겠지만 릴스가 막 추천이 뜨거든요. 네, 얘들이 예, 원바디다 네. 보니까 실은 그런 식으로 그룹에서 실은 알고리즘을 밀고 땡겨주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이미 세계 사업자가 같이 경쟁한다라고 보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러면 미국 플레이어들이 틱톡을 인수를 할 거냐에 대한 이슈는 실은 최정점 막 이렇게 움직임이 활발하던 때는 한풀 꺾였다라고. 그동안 얘기가 네, 있었죠. 네. 한 2, 3년 됐는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가장 유력을 했었던 거고 막 협상을 실제적으로 네.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오라클이 가장 마지막 네.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요. 뭐 트위터도 약간 잠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아마
뭐 올해는 아니고 작년 하반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에 이제 사티아 나델리가 이제 컨퍼런스 할 때 기자들이 틱톡의 인수 의향을 한 번 더 물어봤는데 실은 노코멘트 하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지금 막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실은 요즘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틱톡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이 플랫폼의 광고 매출에만 클릭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컨텐츠로 자신이 어떤 컨텐츠를 쌓아올 밸류에이션을 올려가는 그러니까 슈퍼 개인들이 각광받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웹 3.0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웹 3.0에서의 어떤 그냥 내가 보고 뭐 슈퍼 개인들이 그냥 컨텐츠를 올리고 이거에 벗어나서 컨텐츠를 내가 이코노미컬리 자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실은 커뮤니티인데 과연 이 중국 시장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 다양한 규제 때문에 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서 지금 틱톡이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은 미지수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소셜미디어도 계속 이 혁신적인 이노베이티브 플레이를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틱톡 그 중국 본사 입장에서 어차피 중국 외 데이터는 자기네가 갖고 올 수 없는 거니까 그 나라에 남아야 되니까 맞아요. 좋은 가격을 받으면 팔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이미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 그룹도 메타도 그렇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쇼폼 서비스가 지금 막 한참 탄력을 지금 받아가고 있어서 물론 자기네들도 지금 패러다임상으로는 잘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근데 물론 이제 틱톡에 이제 기성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은 인수에 대한 니즈는 있겠지만 현재 지금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움직임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유저 입장에서 제가 한번 사용해봤는데요. 요즘은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릴스에서 촬영을 하고 틱톡에서 편집을 한 다음에 쇼츠에도 올리고 동시에 세 개에 올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는 친구가 있고 네, 페이스북으로 소통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같은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틱톡이 계속 오래 갈지는 저도 좀 미지수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금융시장은 되게 틱톡 때문에 페이스북이 많이 망가지고 유튜브까지 이제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보는데 실제 근데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빼면 여전히 이익률이 4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죠. 그 책에 작가님 말씀하신 그 테크 퓨처리스트 미래를 보는 테크 퓨처리스트의 케빈 켈리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뭐 미국 실리콘밸리 VC의 가장 거물인 앤더슨도 검색 광고를 지나서 이제 인터넷의 제3의 물결은 시작됐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열리고 결국 그게 이제 우리 소비자 쓰는 소비자들의 그 행태, 비헤이비어랑도 맞물려 있는데 어떻게 작가님은 보세요? 그러니까 실은 작년에 이 책 시장이 정말 빨리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작년에 이 책에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약간 낯설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이미 정착이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슈퍼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그냥 1,000명, 2,000명의 팬덤을 가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그냥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이미 한 4, 5년 전부터 열렸는데 그게 아직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또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게 지금 그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네이버도 북미 시장의 어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플랫폼에 뭐 15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아 그런가요? 네네 그리고 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서비스라는 거를 비슷하게 또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은 이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은 웹 1.0, 2.0, 3.0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웹 1.0에서는 저희가 보는 것밖에 안 됐잖아요. 검색 포털이 모든 걸 지배하던 세상이었고 실은 웹 1.0에서 우리가 읽고 쓰고 올리고 이렇게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올리는 콘텐츠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실은 웹 2.0 시대가 만든 거가 바야흐로 인플루언서들인 거잖아요. 네. 네, 인플루언서들인 거고. 근데 이제 웹 3.0 시대로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소유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꼭 미디어나 컨텐츠 산업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전체 모든 인더스트리가 지금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나의 시간과 노력으로 다른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받는 것 같아요. 그게 꼭 개인이 아니라 페이스북 같은 어떤 플랫폼이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업이어도. 지금 뭐 2020년도였나요? 페이스북이 몇십조를 벌었는데 사실상 유튜브와 다르게 실은 얘네들은 광고 수익을 실은 크리에이터들 저도 이제 하루에 이틀에 그래도 하나 정도는 페이스북 피드를 올리는데 네. 저희한테 받아들이는 저희가 얻는 베네핏은 없거든요. 이코노미컬리.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특정 플랫폼 소셜미디어에서 내 팬덤을 만들어서 이걸로 이 플랫폼의 역할에서 좀 플랫폼을 좀 벗어나서 내가 창작자인 내가 페이스북에 컨텐츠를 올리는 노가영이 직접적으로 나의 팬덤들과 이제 소통할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실은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비슷한 이야기를 아까 뭐 케빈 켈리 이야기도 했지만 정말 이게 뭐 신간은 아니지만 왜 굉장히 베스트셀러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 있잖아요. 타이탄의 도구들에서도 실은 작가가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거죠. 찐 팔로워들이 1,000명만 있으면 디지털 세상에서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네. 세상이 지금 곧 올 것이다 라는 네,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실은 뭐 웹 3.0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점차적으로 이 개인의 어떤 소비 행태 자체는 더 마이크로해지고 더 파편화되고 있고 지금 그런 어떤 트렌드가 일켜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파편화되다 보니까 개인의 취향이 파편화되고 끼리끼리 이제 모이다 보니까 디지털 세상에서 또 커뮤니티 문화가 굉장히 각광받기 시작했고 그 커뮤니티를 오운하고 있는 커뮤니티 리더들이 결국에는 과거의 플랫폼의 역할을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약간 돌려서 그 이커머스, 쿠팡이 쿠팡은 또 이제 그 아마존 모델을 많이 따와서 그 컨텐츠 쪽에도 이제 야심이 OTT 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쿠팡 같은데 제가 3주 전에 이제 그 BCG 대표를 하셨던 이병남 대표 이제 모셔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에서 이미 쿠팡이 위상이 대단하지만 최근에 마켓이 계속 늘어나죠. 근데 절대 강자로 부상할 거로 이제 보더라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시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컨설팅 오래 한 분 의견이어서 저는 이제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쿠팡이 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이 김범석 의장이라는 분이 되게 야심이 있고 공격적이고 뭐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아마존이 이제 MGM 얼마 전에 한 10몇조 주고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쿠팡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아까 그 BCG 예전 대표님이란 분이 쿠팡의 그 커머스의 마켓쉐어가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0%에서 네이버를 제꼈죠. 그래서 30%가 갔는데 그것이 결국은 지금 여러 플레이어가 많잖아요. 오프라인 온라인 다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죽고 한 두세 개 남을 거고 쿠팡이 절대 강자로 나중에 우뚝 쓸 것이다. 근데 이제 컨설턴트 분들은 또 얘기 조심스럽게 항상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은 뭐 제가 뭐 전략 컨설턴트는 아니니까 실은 그분의 인사이트가 더 가까울 것 같긴 한데 저는 여전히 뭐 5년 뒤에도 3년 뒤 5년 뒤에도 뭐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어떤 혁신적인 플레이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혁신이 정말 물류 시스템에서 일어났던 거고 네이버는 실은 물류 시스템은 아니고 후발주자였지만 실은 결제페이에서 쿠팡이 하지 못한 더 편리한 어떤 페이먼트의 혁신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3년 뒤 5년 뒤에도 굉장히 1등 사업자이겠지만 저는 전통적인 이커머스 이게 온라인 커머스가 이미 또 체계가 잡혔잖아요. 전통적인 온라인 커머스의 어떤 넥스트 모델이 조금 요즘에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직까지는 미미할 수 있으나 이제
구체적으로는 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커뮤니티 리더들, 네. 뭐 슈퍼 인플루언서들, 이분들이 과거에는 마케팅과 판매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프로덕트의 기획, 제조, 어떤 마케팅, 판매 전체 밸류체인을 다 하면서 특정 어떤 포털 같은 커머스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이제 이 트렌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은 D2C 몰인 거죠. 그러니까 나이키가 지금 그거를 굉장히 그렇죠, 잘하고 있고 뭐 우리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네. 정말 뭐 60% 이상이 D2C 몰에서 네.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실은 저는 이 플레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업 브랜드 입장에서는 나이키나 룰루레몬이나 이런 어떤 기타 뭐 약간 요즘에 바이오도 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약품 쪽도 이게 포털 같은 어떤 과거의 어떤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을 통하지 않다 보니까 수수료에 대한 어떤 세이빙이 가능해서 가격을 좀 낮출 수 있고요. 고객들의 어떤 데이터나 시간 데이터 같은 거를 내가 축적할 수 있고 또 마케팅 그 브랜드의 어떤 경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미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시장 데이터이긴 하지만 미국 어떤 소비자들의 40% 이상이 월마트나 지금 아마존을 통하지 않고 D2C몰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이 움직임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또 어떠한 담론으로 보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객들이 조금 뭔가 더 파편화된 어떤 그 소비 행태로 좀 이 시장이 좀 열리고 있다라는 나이키 앱에서 사고 네, 이제 그런 네. 말씀하시는 그럼, 거죠. 그렇게 네. 있고 그리고 이미 지금 약간의 월마트나 아마존의 어떤 그 트래픽이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거 역시 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편화의 상황인 건데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한국 시장과 북미 시장 모두 다. 네. 뭐 대표적인 게 마켓컬리고요. 네. 지금 현재 마켓컬리랑 쿠팡의 교집합적인 프로덕트가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뭐 한국에서 뭐 오늘의 집이라든지 지그재그라든지 네. 이런 어떤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여전히 잘하는 어떤 온라인 이커머스 애들은 도미넌트 하겠지만 굉장히 어떤 넥스트 커머스 패러다임이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그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이 거대하고 모든 게 다 있고 막 약간 이런 포탈형 여기에 대한 것에서 조금 좀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작가님 뭐 한 시간 넘게 아주 진짜 저도 너무 재미있게 아마 네, 우리 김대리도 네. 그럴 것 같은데 아, 심지어 스태프분들도 너무 재밌었다고 빠져드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네. 마지막으로 저희 그 청취자 구독자분한테 한마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교수님이 조금 와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 과연 경제 채널에서 제가 조금 효과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일단은 가장 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어닝 쇼크라고 하는 넷플릭스의 어떤 주가 하락에 대한 거는 실은 제가 그냥 현업자로서 그냥 소신 있게 맞거나 틀리거나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신을 네. 갖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만 K-컨텐츠 르네상스가 언제까지 갈 거냐에 대한 담론들은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아직 뭐 OTT와의 어떤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사업 주권의 이슈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덕션 피가 과연 이 비율이 적정한 거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지금 이미 K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기획력 자체가 전 세계에서 이 기획력 자체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제2의 오징어 게임 뭐 제3의 지옥이 계속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다라고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K-무비, K-드라마, K-웹툰, 뭐 K-팝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K-예능의 시대가 또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오늘 저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